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나도 처음 블루화가 나왔을 때 왜입니까? 그럼 이유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권 때문이라 할까 네 번이나 블루화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면 내 가족에 뭔가 한국에 뭐 칸첩이라도 누가 있는지 그런 걱정것이 컸어요.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 좀 이상하다고. 서울에서 배우가 만나러 와주셨는데 돌아가는 길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과 만난 것은 이 시대라면 나는 그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팠던 거예요. 나는 별로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별로 크게 연구활동도 해온 사람도 아니고 그 오사카의 구석에서 연구활동을 해왔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한 별로 그 재미도 없는 남자인데 그런 한 사람에게도 국가의 그 보안법 위반이라는 거 있다는 거 사람과 사람이 법률로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한다는 거 그 무용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제주에 못 갔다는 사실로 그때 나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저리 씨가 한국 여행 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실감이 없는 거예요. 실감이. 역시 그 반영관, 군영관 오지 마라 말당했던 국가에 갑자기 오라고 이 증명서를 받아도 솔직히 말하면 혹시나 하면 내가 목한 운명에 태어났던 것이 아닐까고 그런 뭐 두려움도 있고 내가 그 제주 땅을 밟아서 거기서 내가 연출한 무대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못하는 거예요. 뭔지 상상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다시 꿈이고 이것도 뭔가 좀 너무나도 간단하게 좋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머니 그 외가에 그 묘가 있어요. 여기에 좀 제주 가니까 좀 보고를 드리려고 좀 샀어요. 외할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할머니가 우리말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입원 중에 말하셨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때 고향이라는 응인시도 잘 몰라서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외할머니가 듣고 싶었던 것은 아마 고향 제주도의 노래 내가 그 어른이 되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그때 손자가 고향을 이해 못해서 그 할머니가 원하시는 노래도 못 가져갔다는 뭐 그건 조금 내 속에서 좀 아픈 추억.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 제주도에 연극 공연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가셨던 그 살고 계시는 중에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중에 못 갔던 고향이니까 내가 대신에 갔다 오겠습니다. 수진 여기 오라 여기 오고 여기 있어.
これ yes or no? 呼んでみ? 수지今まで逮捕されたことある? ある! どこで電話? 여기요, 売り前で書いて 김수진 漢字でもいいし 김수진 김수 진, 오케이! 조린이, 나 지금의 감정 말해도 좋아요 응 무섭다 무섭다 슬프다 즐겁다 고향 제주의 비는 다음날 일본으로 온다고 들었다. 고향에서 온 빛 속에서 깨닫는다. 여행 허가의 이유도 불허가의 이유도 거기에 사람도 마음도 없다. 거기에 사람도 마음도 없었던 것이다. 허가의 이유도 불허가의 이유도 그냥 국가에 단순한 데이터다. 그러니 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친구들과 사랑과 마음에서 통과한다. 마당이라는 공간을 사랑과 마음과 함께 논다. 오사카에서 제주까지 한 시간 반. 저리 씨가 이 바다를 건너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내렸어요. 어떠세요? 우리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 시간은 오후 2시 43분입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푸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선박에 오실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잊으신 짐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두신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있고.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상상의 공항이었는데. Dear to our years, we have landed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The local time now is 2:44. 지금 철이 씨가 왔다 왔다 건너왔어요. 수진이 함께 건너왔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철이 우리를 초청한 노리베 한라산의 윤미란 누나가 건강에 배운 나왔어요. 저리 씨는 마입니다.